네.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물권 변동부터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제 1절은 참고 사항이었고요 204페이지 드디어 186조 나왔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 해야지 뭐가 생긴다. 음 그러면 186조는 어디서 왔습니까 아니 아까 3편 채권에 매매를 통해서 왔다고 가정해 두세요. 그럼 거기 있는 법률 행위가 바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채권 행위가 아니고 뭐다? 물권, 물권 행위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186조 밑에 가로 1번에 1번 자, 형식주의란 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형식주의. 형식주의 그러면 이제 이 보세요. 뭐 하기 전까지는 등기하기 전까지는 본권 대표 수익권이 없죠. 네. 그럼 그형식주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갑이 을하고 했는데 매매했는데 을이 등기하지 않고 그럼 등기는 갑한테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누가 돈더 준다고 이렇게 파, 파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값이 이렇게 팔게 되면 병이 가서 먼저 등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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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죠. 먼저 등기 갖춘 자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매매를 먼저 한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고 먼저 뭐한 사람? 그러니까 먼저 형식 갖춘 자가 이긴다는 얘기죠. 이 제목이 뭐예요? 응? 이중매매 아니에요. 무슨 매매? 이중매매 아니 이중매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키워드가 이중매매가 나면 적극가담이 키워드예요. 무슨 가담? 적극가담. 자, 적극가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 적극가담이 없으면, 예? 이 매매는 뭐가 되고요? 유효가 됩니다. 뭐 된다고요? 적극가담 이 없으면 유효해요. 근데 만약 에 무슨 가담 나타나면? 유효가 되겠죠? 그죠? 무효. 뭐가 된다고요? 적극 가담이 없으면 이중매매는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적극 가담이 있다면,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럼 이 무효는 총칙에서 어디서 나왔었습니까?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어디서 논의했을까요? 타당성. 타당성. 무슨성? 그래서 목적은 확가적 타가 있잖아요. 네. 무슨 타당성이 있어서 타당성. 적극가담이. 그러면 이중매매가 자, 유유라고 한번 합시다. 자, 적극가담 없었어요. 유해요.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 소유자죠? 네. 그럼 이제 우리 가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해야 될거 아니야? 네. 못했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우른가반테 뭐요? 채무 불이행 들어가서. 너의 잘못으로 이행, 없다니까 이행 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뭐하고? 법정 해제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달라고 하고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손해배상 끝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네. 근데 만약에 무슨 가담이 있으면? 가담. 적극 가담이 있으면 이건 무효예요 무효 네.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타당성 무효 누구를 보호하려고? 네. 그건 소유자가 아니니까 판례되도는 가불 대위해서 갑을 대 위해서 말소 들어갈 수 있다. 서로 주고받은 것은 불법 원인 급면니까 서로 서로 반환받을 수 없다. 어디서 타장에서 나왔던 얘기. 예요 그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갑이 을한테 지금 매매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하지 않았는데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또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어른, 가방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한테 등기해주지 마시고, 이렇게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그래야지 등기하면 세금 나오잖아. 세금 다 빼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제목이 뭘까? 네? 아, 믿음이 점이 맞고, 또? 등기 가져가면 중생등기, 중간생략등기 중간 등기. 무슨 등기? 중간 생략. 그럼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는데 갑이 등기 됐는데 을이 등기하기 전에 갑이 병한테 팔아먹으면 무슨 매매 제목이? 이중매매고 거꾸로 을이 사가지고 을이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팔고 갑한테 가서 나 등기 빼먹고 생략하고 주세요 그게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네 유효해요, 무효요? 응, 유효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전매는 금지합니다. 단속 규정 때문에 단속 규정.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잖요 단속 규정은 그러면 단속 규정 어디서 나왔었어요? 강의법기 어디? 확가적타에서.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어디 적법성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앞에서 내 공부한 것에다 지금 공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중매매가 적극가담은 아까 어디다 붙여야 돼요? 타당성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이허가 지역 아닌 중생 등에 어디서 적법성에서 논의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고장난 모습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겠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186조 지금 형식주의 때문에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 가셔서 20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체킹. 원인 행위 실효에 의한 물건 변동. 자, 기억입니다. 물건 행위의 원인 행위는 무슨 행위가? 채권 행위가. 채권 행위가. 그럼 아까 뭐 하면 돼요? 내가 아까 했잖아요. 물건 행위. 물건 행위잖아. 요 이게, 이게. 이게 물건행위 아니야 응. 물건행위, 그 다음 원인행위, 채권행위가 뭐가 됐다? 취소, 취소 해제됐습니다. 실효된 원인행위의 이행으로써 이루어진 물건 변동은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복귀하는가 아니면 말소등기에 복귀하는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기억을 디귿으로 연결하세요. 디귿. 자, 디귿은 유인성이란 말입니다. 무슨 성이요? 윈성, 니는 무인성입니다. 무슨 성? 지금 이런 얘기예요. 매매에서 뭐 했는데 등기에는. 등기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계약이 사기였더라. 뭐였더라? 사기. 그러면 사기였으면 저 계약을 만약에 뭐하면 취소하면 이게 엑가 되잖아요. 네. 그럼 등기는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엑가 됐을 때, 네. 예? 이 등기는 영향을 받아서 이것도 x 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이건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네. 원인이 잘못돼도 결과는 뭐다? x 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원인이 잘못돼도 결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이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해서 제목이 무슨 써? 유인성이라는 타이틀 나오고 원인이 잘못돼도 결과는 아무 관계 없다. 그 무슨 성? 무인성. 근데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보기 좋은가 어느 게 보기가 좋아요? 원인이 뭐가 되면 X가 되면 결과는 뭐다? X. 그럼 사기당한테 유리한 것이 이게 더 유리하죠. 유리할 거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등기부상 등기부상 갑하고 뭐하고 갑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을로 넘어갔단 말이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하긴 원인은 뭐죠 이게 매매 아니야 매매 둘이서 네. 그죠? 네. 그러면 등기부에 갑부가 이렇게 돼 있으면 등기 현재는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을로 돼 있잖아 을로 네. 을로 네. 지어지고. 나 알고 봤더니 이 매매가 뭐였더라 사기였더라. 그래서 이 매매를 모르치면 X 취소하게 되면 이등기부의 등기 있잖아요. 이 의소유권 등기는 등기는 예 무효 등기냐, 유효 등기냐 그거 묻는 거예요 지금 어느 것이 이 사람한테 유리한 거예요. 매매가 엑스 쳤으면 이 등기도 뭐예요? 무효가 되는 것이 갑한테 유량관이 아니에요? 응? 그러면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지 않아도 갑으로 고치지 않아도 소유권은 갑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럼 무슨 성? 유인성 자, ㄷ 보세요 유인성 입장에서는 원인 행위인 채권 행위가 실효되면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그런 물건 변동은 없었던 것이 그 되므로 등기를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복귀하죠. 자동 복귀합니다. 그게 무슨 성? 유인성. 팔레 태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기 당한 저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팔레트들은 무슨 성 유인성. 그러니까 매매에서 등기했다. 매매가 X가 되면 등기도 뭐다 X. 따라서 등기부에 현재 이름이 있는 사람은 이름만 있는 건지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런 뜻이야. 무슨 등기 무효 등기. 그럼 이제 갑은 을한테 소유자로서 반환을 요구할 것이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에 넘기세요. 자또 넘기세요 자, 208페이지 드디어 208페이지 4번에 네. 무슨 등기 나온다 발표하시고요 그럼 중간 생략등기가 떠올때 비교되는 게뭐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걸 그렇죠, 적어 놓으란 말이에요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갑하고 을이 계약했는데 갑이 다시 또 병한테 팔면 무슨 매매가 되고 이중 매매가 되고 거꾸로 을이 병한테 팔고 을의 등기를 생략하고 가에서 병으로 가는 게 뭐예요? 음. 중간 생략 등기. 자, 그럼 볼게요. 209페이지 메뉴에 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과 중간 생략 등기.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상 중간 취득자 을이 등기하지 않냐고 최종 취득자병에게 전면 행위를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형사 처벌되어 있으나 당사자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즉유 위합니다 즉 판례는 이 규정을 무슨 규정 단속 규정으로 보아 사법상 효력이 있을 수는 뭐 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자 들어갑니다 사법 민법은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공법은 전부 다 강행법규입니다. 그런데 이 강행법규가 성질이 두 가지가 있어. 단속이 목적인 단속규정과 사법상 효력까지도 깨부시는 무슨 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은 공법에 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만 사법상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 효력이 있다는 것이 무슨 규정? 단속규정이고, 효력규정은 처벌도 하고요. 사법상 효력도 무효로 만드는 것이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러면 ㄴ 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허가 지역 X 무슨 지역이요? 허가 지역. 허가 지역 X 중생 등기. 무슨 지역이 아닌 곳이에요? 허가 지역이 아닌 곳에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뭐예요? 유효. 이유가 뭐죠? 무슨 규정? 단속 규정으로 보기 때문으로 얘기죠. 자 한편 이번에 은 보세요. 이번에 년 무슨 구역내 허가 구역내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되겠죠. 그럼 거꾸로 무슨 지역은 쓰세요. 거꾸로 허가 지역에 무슨 등기는 중생 등기는 무효. 이건 미스터가 효력 규정이 되겠죠. 무슨 규정이요? 효력 규정입니다. 허가 지역에 서는 거래 할 때마다마다 뭐맡아야 돼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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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갑을 매매해서 허가 빼먹고 을병 매매해서 허가 빼먹고 갑병 매매한 것처럼 꾸면서 허가 한번 받았죠. 허가를 빼먹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무효.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단속 규정도 있고 무슨 규정도 있어요. 효력, 효력 규정 있죠. 이게 강행법 규정. 네. 이게 어디서 놀아요? 목적에서 확정 가능 적법성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네. 적법성.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허가 적 아닌 것을 가지고 놀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보시면 3번에 전원 합의가 있는 경우 있는 동그라미.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 전원 의사합치가 있는 때만 병은 직접 직접 동그라미 직접 가벽에 이전등기 청구행사 행사, 행사할 수 있고요. 자, 네는 중간생리 합의가 없지요. 그러면 끝에 대위 뭐라고요? 음. 대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차이가 뭐죠? 전원 동의가 있으면 뭐하고? 직접. 직접. 저는 동의가 없으면 대위. 네, 그게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합의가 있으면 직접. 그렇지만 대위에서 이렇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하고 무슨 말 조심하세요. 직접 이런 말하고 뭐예요? 대위란 대위 말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티귿. 중간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있습니다. 티귿. 중간 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다더라도, 이런 합의는 중간 생략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겠고, 또그 등기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런 합의가 있다 해서 의뢰 소유권 이전등기청권이 뭐가 되거나 소멸된다거나, 갑의 의뢰된 소유권 이전등기만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른쪽에다 이렇게 쓰세요. 등기 청구권. 밑에다가 살리고 살리고 살린다. 등기 청권 문제가 나오면 죽이지 마시고 살리고 살리고 살린다. 즉 저는 합의가 있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는 합의가 있었죠. 그러면 등기가 이렇게 가는 거 갑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얘기지 계약 당사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계약 했으니까 네, 네, 네. 그럼 의뢰의 무슨 청구권은? 네. 등기청구권은 생입니까? 삽니까?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요. 죽은 게 아니라고요. 네. 여전히 등기달 요구할 수 있어요. 있고 이 사람 등기의 의무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어요.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내겠어요? 전원 뭐가 있으면? 네. 합의가 있으면 의뢰의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땡. 아시세요? 등청은 죽는다, 죽인다, 살린다, 살린다. 살립니다. 자, 고가나 체킹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거기 5번 보세요. 진정 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네. 회복을 원유한 소유권 이전자, 이전자. 이전 자 의를 보세요. 의 실체 관리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 등기가 맞춰진 경우 이를 진실한 관리 관계에 합치시키는 방법으로서 무슨 등기 대신에 말소 등기 대신에 진정한 권리자 명의 이전 등기 청구에서 권리를 말한다. 그럼 비교되는 게 뭐냐면요 말소하고 이전이야. 말소하고 뭐예요? 이전. 자 뭐. 이렇게 해봅시다. 갑등기 뭐 갑등기. 자, 의리 위조 위조에서 등기했어요. 또 팔았어요. 병한테 등기 팔았어요. 자, 그러면 위조 등기니까 등기가 말소가 되더라도 누가 소유자예요? 갑 소유자죠. 의리 무 권리자면 병도 무 권리자죠. 무효 등기 뭐가 없어서 공신력 없어서 그러면 갑이 저기 말소 등기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갑이 말소 등기를 선택하면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말소 등기 할, 하려면 누구도 해야 되고요. 이것도 말소. 그다음에 이것도 말소 해서 갖고 있는 얘기 아니야. 말소 등기는 근데 그 밑에 거,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하면 이전 등기입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이전 등기 하면 이 등기를, 등기를 모아 달라. 이전 그분, 어이게 빨라요. 밑에 게 빠르잖아. 아두고를 상대로 안하니까 을을 네. 상대로 지 않고 바로 올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넘어 그러니까 두 사람일 때는 뭐 이거든 이거든 차이가 없지 네. 그죠? 하지만 건너갔을 때는 어느 게 빠른 거예요? 그 글자를 읽어보라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무슨 등기? 이전등기청구권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가로 6번 봅시다. 가로 6번 등기 갖추지 않은 부동산은 무슨 집이? 법적 지위, 아까 제목이 뭐였었어요? 미등기 매수인이었었죠. 자, 우측 봅시다. 이번에 기억, 수익권 취득 여부, 수익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하지. 안았잖아요. 근데 음. 니은은 점유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따라서 점유자로서 점유권에 기인한 물청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 기억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번 기억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이건 없어요. 소유권 물청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밑에다가. 무승권 물청은 있을 것이다. 점유권 기초는 뭐는 있다. 물청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등기 매수입니다. 등기를 갖추지 않는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됐습니까? 그래서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물청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으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있다. 자, 맨 밑에 봅시다. 207페이지에 니은. 자,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에 걸린는지 여부. 부동산 매수인이 갖는 등기청구권은 모이지만,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하는 동안 소멸시에 뭐하지 않으며, 걸리지 않으며, 제3적에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뭐 하자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마까 여러분들 미등기 매수인이 아까 뭐하는 방법 있었어요? 미등기 매수인, 응? 미등기 매수인이 아까 네. 두 가지 방식 이 있다 고 그랬어요. 응? 미등기 등기하는 방법 이 사람 한지 뭐가 없어요? 본건 대표 무슨 권이 없다. 소유권이요. 근데 뭐는 있다 고그랬습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이야.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그럼 등기하는 방법 아까 정상직 고스가 뭐였습니까? 응? 매매계약. 매매계약 응. 뭘 가지고요? 매매기약, 등기, 등기 청구권 가지고 가서 뭐슨 방법? 등기하는 방법. 또 하는 방법 아까 취득신란 뭐였어요? 이득시 뭐 가지고 등기 등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음. 그러면 매매 계약 등기 청구권을 던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등기된 매도인이 등기된 매도인이 등기 안해 주려고 꼼수 쓰겠지. 네. 그죠? 그래서 뭐라고 떠들냐면 이 매도인이 매매 계약의 이 등기 청구권뭐다 채권적 청권이다. 뭐다? 채권 다음에이 채권은 소멸시효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다. 대상이다. 그다음에 너는 10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 소멸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주장에 맞게 되면 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등기지를 의무가 없죠? 등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상은 누가 받아요? 지금 네. 받겠다 그얘기요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이렇게 판결합니다. 소멸시의 대상, 이 말은 맞다. 그러나 완성은 아니다. 완사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 하냐? 점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 태도? 팔레 태도. 그러니까 이등기청권이 뭐의 대상은 되지만, 완성은 아니라는 얘기야.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결론됨 이거죠. 섬유시 뭐는 돼도? 대상은 대상도 완성은 안 됐다. 네. 이유가 뭐다? 점유. 뭐 때문에? 또이 사람이 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아까 제가 등기 청권이 나오면 죽이라고 씨 살리라고 그랬어요. 살리라고. 똑같잖아요 그것 음. 살리고 살리고 살린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까는 중간 생략 등기에서 저는 합의가 있을 때 을의 등청은 저는 합의가 있어서 등청이 죽는 게 아니고 뭐다 살아 있는 거예요. 또 지금은 미등기 매수인이죠. 네. 미등기 매수인이 매도한테 등기 요구했었죠. 네. 근데 매도는 뭐라고요? 소멸시효 대상이다, 소멸시효 완성이다 이렇게 주한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법원의 같은 판사는 뭐라고 그래요? 소멸시효 대상은 되지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청은 죽은 게 아니고 여전히 뭐 있다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또판 경우도 마찬가지. 요 여전히 소멸시효는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 등청은 죽은 거다, 살아 거다. 음. 응. 그래서 는 설명 드린 겁니다. 등청 문제가 나오면 죽이지 마시고 뭐 한다 살리고 살리고 살린다. 네,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 설명 드렸고요.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생 등기 남 항상 뭘 같이 기억하고 중매매. 이중매매. 그래서 이중매매 접극 거다음은 총칙에서 총칙에서. 가서 타당성 놀고요. 그 다음에 허가지역 아닌 중생등기는 유효, 단속규정 허가지역 중생등기는 무효, 효력규정 요거는 적법성 그래서 중간생략등기도 한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매수인도 저, 설명드렸고요. 다음 212페이지 갑니다. 이제 186조가 끝나고 187조로 넘어갑니다.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은 등기를 모아지 뭐 않는다. 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모아지 뭐 못한다. 처분하지.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방 전에 186조 있었죠. 뭐로 인한 경우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죠. 자, 법률 행의의 경우는 자, 들어갑니다. 자, 자동으로 취득한다는 걸까? 등기 취득한다는 얘기일까요? 선택해 보세요. 응?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 아니고 뭐다? 등기 취득. 그러면 187조 있잖아요. 이 187조는 법률 규정이라 하거든요. 무슨 규정이요? 법률 규정. 거긴 취득시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 그럼 187조는 자동 취득하는 거야. 무슨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 아니고. 그래서 자동 취득인지 등기 취득인지 그거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거기 에 상속이 나오죠? 뭐가 나온다? 그럼 상속은 자 자동 취득일까요? 등기 취득일까요? 등기 취득이 아니라 뭐야 자동 그래서 사망과 동시 자동 취득. 다음 공영증수 있죠? 네? 공영증수 있죠? 자 자동 취득일까요? 등기 취득일까요? 네 그래서 협의 수용은 정한 시점. 재결수용은 뭐야 보상금 지급한 때 등기한 때가 아니고 뭐야 자동취득. 다음 판결이 있어요. 아 판결이죠. 자 판결도 일단 판결 확정실과 등기실까 자동취득. 다만지 판결은 해석할 때 형성판결만 얘기합니다. 무슨 판결이야?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경매가 있습니다. 자 경매는 자동취득일까요? 등기취득일까요? 등기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취득. 기타 등등 많이 있겠죠. 네. 기타도 등등 역시 무슨 취득이 아니고 등기취득이 네. 아니고 뭐다? 자동취득이야. 그래서 상속, 공영증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는 이거죠. 자동취득인지 무슨 취득인지 등기취득인지 등기 이거 가지고 한번 연습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책자 들어가 볼게요. 210페이지 자, 맨 밑에 적용범위 1 상속 기억 피상속이니 뭐 한때 사망 한때 그러니까 등기취득이 아니고 뭐예요? 사망과 동시 자동취득 다음 공용 징수는 협의 수용은 협의에 정해지는 시점 자동 취득이지 등기 취득이 아니죠. 다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터지수 재결에 의한 경우는 자 수용 개시 일에 뭐요? 수용 개시 일 자동 취득이지 등기 취득이 아니죠. 다음 우측갑니다. 세 번째 판결 있습니다. 판결 무슨 판결만돼 있다. 자, 형성 판결은 그기억이 있습니다. 형성 판결이란 법률 관계의 변동을 목전한 판결로서 물건 변동 시기는 언제다? 판결 확정 시입니다. 예를 들면, 일필지를 가불병이 뭐하고 있다가, 공유하고 있다가 협의에 의해서 분할이 안 돼서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분할 판결이 뭐가 되면, 확정되면 판결 확정 시 물건 변동이 일어나죠. 그렇고 그 공임을 분할 판결이 있죠. 네. 그 이익가 이익만 딱박사하세요예 자, 그러면 그게 공동소유에서 나는 거거든요. 공동소유. 자, 뭐 이거 지워도 상관없겠죠 이제. 자,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토지가 있어요. 가불병이 갖고 있어요. 자, 상속받은 토지예요. 그래서 형제가 3 분의 1씩 전부 다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 각자 뭐 갖고 있다? 지분을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토지는 공유물이 돼요. 무슨 물? 공유물. 그래서 이 공유는 이 공유는 사업목적이 없습니다. 뭐 없다고요? 상속받은 것뿐이지 이 공유는 무슨 목적이 없다? 무슨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분처분 자유고요. 또 자신의 뭐만큼 자신의 뭐만큼 지분만큼 쪼개달라. 공유물을 뭐해달라? 분할해달라. 이 청구도 뭐다? 자유입니다. 모두 자유고요. 지분 처분도 뭐고요. 자유고. 분할 청구도 자유예요. 그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삼 목적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내 집만큼 쪼개 달라는 얘기죠. 내 집만큼, 네. 집만큼 네. 뭐 달라고요? 쪼개 나눠 먹자 그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는 거예요? 책에다 쪼개 나눠 먹자 그 이상하잖아. 네. 그죠? 그 뭐요? 음. 현물 분할이라고 그래. 음. 그러면 이 분할 청구 자유지만 그럼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당사자끼리 먼저 뭐 해야 돼? 협의를 해야 될거 아니야. 네. 그래서 당사자 모여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합시다. 자, 그러면 저 토지가 토지가 혹시 이렇게 사거리에서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토지라면 서로 좋은데. 차제를 난리 칠거아니야 그러니까 큰 형은 뭐예요? 내가 맞으니까 내가 이만큼 맞을게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60만 원이니까 뭐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가질게 이거 내 거다 그 둘째 분은 야 너는 둘째니까 너는 뒤에 거 가져 네? 그럼 병은 맨 막내니까 끝에 갈거 아니에요 그럼 병이 이걸 원하냐,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원하지 않죠. 다 결혼했으니까 또 와이프들이 뭐할 거예요, 배우자들이. 이런 게어디냐고막다 사질 할거 아니야. 그래서 협의해 보는데 현재 물건을 쪼갤놨지만 현물 분할이 되면 좋죠. 현물 분할이 많이 됐다 고 합시다. 이렇게 쪼개지 말고, 예? 말고 뭐요? 가치별로 나누자. 그럼 만약에 이쪽 하고 싶으면 여기 면적을 쪼개가지고가시고 가치가 그럼 좀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가시면 져 인정하겠다 할수 있어요. 면적으로 쪼개는 게 아니고 뭐야? 가치로 나누자. 그럼 협의했어. 그렇게 합의했어요. 이렇게 합의해서 등기하겠죠. 어느 때 취득할 것 같아요. 이건 당사자가 합의한 거아니야 법률 행위는 합의야. 법률 행위는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게 법률 행위고 법률 규정은 조문에 따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서로 모였으므로 뭐 합의이기 때문에 이건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는 자동 취득, 등기 취득, 등기 등기취득. 취득이죠. 됐어요? 됐다면.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팔아, 그럼 팔아서 나눠 먹읍시다 할수 있어 없어요. 그게 대금 분할이에요. 그 때만, 첫째이 뭐라합니까? 내년에 팔면 값이 오르는데 지금 팔면 안 되지 않느냐? 반대합니다. 그러자 병이 형한테 그럼 내 집은 사시오. 가액 배상을 요구합니다. 사시오. 값, 도, 돈 없대.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법원에 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누가 모제기할 뭐 것이다. 그럼 소 제기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법원에 가는 거예요? 거예요. 법원에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법원 네. 그럼 법원에서는 또 판결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판결하기 전에, 판결하기 전에 조정 단계를 거칩니다. 무슨 단계요? 조정 단계. 그 조정관이 있어가지고,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뭐 받지 마시고, 판결하지 마시고, 원만히 합의하시죠. 이렇게 협의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정관이 이렇게 슬그머니 얘기합니다. 뭐라면은, 판결로 가면, 판결로 가면, 현물 분할. 무슨 분할이요? 현재 물건을 분할. 이렇게 법원에서 쪼개준 대로 나눠 먹으라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아니고 경매로 갈것 같다 이렇게 은근히 겁줄 수도 있어 없어요. 이게 아니고 이걸 것이다. 그러면 시세대로 팔아먹었으면 100%를 나눠 먹는 것하고 경매가 되면 다운되잖아요. 그럼 7, 80% 받은 것 나눠 먹는 별로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합의하자. 그냥 빨리 나눠 먹자 이렇게 그래서 조정이 성립됐어요. 뭐하기로 현물 분할 관련돼서 합의가 성립된 거예요. 네. 자 합의해서 등기를 하러 가겠죠. 네. 어느 때 치득할까요? 합의일까 등기일까? 글자가 똑같잖아 지금. 등기했어요. 어느 때 한다? 법원에 가서 조정 단계를 할지라도 언제다. 음, 네. 언제다. 음. 등기로 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럼 만약에 조정이 안 됐어. 지 판결 갔을 때 무슨 판결이 나오면 현물분할 판결 나오죠. 네. 그럼 판결 확정시득일까 등기시득일까 자동이죠. 네. 이때가 아니고 언제 시득한다. 여기 전부 다 언제 치료했어요. 전부 다. 합의할 를 때는 뭐다 등기야. 그래서 형성 판결 가지고 뭔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한번 한 문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무슨 판례 맨 밑에? 관련 판례. 네.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 또는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의 공유 토지에 관한 현물 분할 협의가 성립해서 그 합의 사항을 조서에 모함으로써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 네, 그다음에 밑으로 더 갑니다.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 분필 절차를 마후 마친 후각 단독 소유로 확인한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 공유지분을 모아서 이전받아 등기를 마친으로써 비로서 그 부분에 대한 대세자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모한다 취득 조정이죠 조정 그죠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언제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조정 오른쪽에다 조정 밑에다가 합이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등기 그면 합이 A점입니까? 등기 B점입니까? 등기 B점입니다 그 판결하고 형성 판결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무슨 판결만? 아니, 형성 판결만. 그래서 이행 판결하고 이행하라는 판결하고 또 확인 판결이 있고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이 있죠. 그럼 판결 확정 시 A점 때 취득하느냐? 가서 B점 등기해야 취득하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판결은?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가서 뭐해지만이 등기해야 취득하는데 무슨 판결만? 형성 판결만 자동 취득. 다음 맨 밑에 경매는 다음 편에 넘기시면 경락대금 다 모였을 때 완납했을 때.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 다음, 기타 법률 규정이 들어갑니다. 많은 얘기가 기타 속에 있죠. 자, 기억 체킹 하시고요. ᄂ, ᄃ은 한꺼번에 묶으세요. ᄂ, ᄃ. 법률, 법정, 지상권 취득과 관습법 법정, 지상권 전부 다 뭐예요? 법률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 체킹 하세요. 피담보 채권 소멸로 인한 저당권 소멸 옆에다가 부종성, 무슨 성? 부종성 적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있 지, 시읒, 유. 지읒. 원인 행위, 실효에 의한 소유권 복귀, 유인성이 있었죠? 유인성도 자동 복귀죠? 그 다음 187조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 바로 무슨 시요? 점유 취득 시효 아까 살짝 했었죠. 미등기 매수인 등기하는 방법? 매매 계약에 등청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 여의치 않으면 뭐 가지고 취득 시효 등청 가지고 등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이지만 뭘 해야지 등기해야지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유일한 예입니다. 법률 규정의 유일한 예가 바로 뭐다? 점유 취득시효 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뭐에 가는 거? 법률 행위는 자동취득이다, 등기취득이다. 등기취득이죠? 법률 규정취득은? 자동취득이죠? 취득. 자동 그럼 시험 볼때 모르겠어. 도대체 이건지 저건지. 그럴 때는 자동으로 가세요. 그 이유가? 이유가? 동그라미 5번에 기타 있죠? 네. 모르면 거의 기타 속에 있을 거예요. 상속공인준수 판결 경매 기타 기타 있잖아요. 그래서 모를 때는 아마 기타일 것이다 해서 뭐로 간다? 자동이. 자동 취득로가는 것이 좋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행위하고 뭐에 가는 것 법률 규정 자동 취득이냐 등기 취득이냐 그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네. 잠시 후다 들어가겠습니다.